네,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영 특검팀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고인의 유족 측이 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고인의 아버님이시죠? 이주원 씨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어제 수사 결과 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총평이요? 네. 예람이가 이제 이렇게 자결을 한 지가 벌써 482일째입니다. 네. 아, 이제 어려움을 겪은 81일까지 합치면, 563일이 되는데, 아, 그 기간 동안에 공군에서 이렇게 초동수사 부실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부실한 그런 결과를 국방부에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수사 결과를. 네. 아, 과장도 가져와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또 부실 수사를 했습니다. 아, 네. 민간수사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어영 방패막이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부실 수사를 더 촉발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예. 아, 그래서, 아, 특검, 이렇게, 딱,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 자료도 수사 기관에서 넘어온, 국방부에서 넘어온, 공군에서 이 넘어온 자료도 다 은폐 조작된 그런 그 증거가,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 특검에서 이 짧은 그 100일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네. 3분의 2를 군령을 사료 군법을 공부해 가면서 법령을 또 비교해 가면서 또 예. 그다음에 그중에 새로운 정보를 거짓 정보를 걸러내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하느라고 3분의 2를 소비를 했어요. 예. 아,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이런 그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데에서 정말 아버지로서 예람이 아버지로서 네. 또 예람이로서 나는 예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감사드린다. 고생하셨다. 야. 물론 그 부실한 점몇분 있는 거는 있지만 네. 중간중간 맥이 끊깁니다만은 그 부분은 증거 인멸로 인한 수사의 그 맥이 끊겼다. 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초동 수사가 워낙 부실했기 때문에 안미영 네네. 특검팀이 출범을 했더라도 너무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한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민관의 담당했던 그 검사님들과 그다음에 수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사하셨겠습니까? 그 네. 막혀 있는 수사를 뚫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조사해보니 안미영 특검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이 핸드폰이라든가 증거물들을 다 없애고 은폐시키고 버리고 그래서 재질 조사하고 뭐 이렇게 맞춰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촉박했다.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볼때 그래도 이제 그좀 가장 큰 성과라고 이렇게 좀 이제 평가해 주실 만한 대목은 어떤 걸까요? 제가 총평하면서 아까 결론부터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총평 중에 아주 좋은 그 결과는 뭐냐면, 이 특검 조사, 민간에서 하는 이 조사, 이 조사를 이제는 이제 그 국방부에서 남아있는 그 군사법원을 없애도 되겠구나.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초창기에 이 민간 법원이 바로 개입을 해서, 민간 경찰과 남아있는 그런 군사 경찰이 협조해서 얼른 확인하고, 네.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 민간 검찰한테 송치, 불송치하고, 네. 뭐, 그 다음에 또 송치받은 그런 자료들은 빠른 조사와 정확한 진실을 위해서 무마받고 회유받고 이러는 지휘관도 없고, 그런 상관도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재빠른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갈 수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언론의 이제 평가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좀 윗선을 네. 그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던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한계가 있었죠. 이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윗선의 수사라는 것은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는 거고 저 수뇌부 그쪽에 네. 있는 그 윗선에서는 자기의 그 명예하고 관계 있는 거고 네. 이렇기 때문에 권력하고도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법무실 안에 있는 검사 그 내지는 그 판사 그다음에 그 이 변호사를 그 다스리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법무실장이 아니냐 네. 고등범 저 부장도 되고 예. 보통 부장도 되고 이 세 사람이 저 그런 역할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한 명 구속 기소, 일곱 명 불구속 기소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공군 네.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준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면 가해자에 네.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그 의혹이 아니라 네. 본인을 수사하는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 이거를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법무를 배우고 또 그 피해자를 그 보호해 주는 그런 라인에 있는 그 법무를 예. 담당하는 지휘자가 할 얘기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뭐 두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이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기소는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그렇죠. 어떻게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하고 이거 구속영장을 치는 그런 관계에 자기가 윗사람으로 끼어들어서 관계 없는 그런 그 자기의 그 사건하고 관계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구속영장까지 또 발부 못하게 하는 네. 이게 바로 그게 있을 수 없는 사법 카르텔이고 그리고 사법을 네, 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정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권력은 만행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예예. 예, 예.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기소까지는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이잖아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고 또 기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버님. 지금 이제 이 앞으로도 이제 증거가 부족했어. 꼬고 그다음에 시간도 촉박했었기 때문에 네. 기존에 그 틀을 잡아서 불구속 기소를 다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점점 더 수사 기록을 찾아보면서 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네. 내가 꼭 이분은 이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분들의 자료를 더 제공을 해서 하고 또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YTN에다가 제가 의견도 냈습니다만은 네. 그런 저 부분은 너무 그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제보도 하고 예. 문제도 제기하면서 네. 해결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어제 안미영 특검이 이제 사실 군 문화 개선을 상당히 힘줘서 강조를 하던데요. 네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근데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으면 이 군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갈 건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 말씀하시고 딱 끝나셨어요. 예. 군 문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셨다고 봐요.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래 이 얘기는 저한테 하라고 그러시는 말씀이구나. 예. 제가 바로 말씀해 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일반 법원으로 법원을 다 바꿔야 된다. 네. 반쪽짜리 그 지금 고등군사법원은 민간을 이양했지만 뭐 외부의 그런 그 범죄라든가 사망 사건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만 보통 군사법원에서 하기로 했지만 예, 예. 그 나머지 이 폭력에 의한 것도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말이죠 안보나 그다음에 그 스파이 같은 거는 담당하실 분들이 있어요 민간에서도 충분히 예. 산업 스파이들 아주 우리 검찰에서 정확하게 잡아내지 않습니까? 네네. 예, 특수한 경우는 빼고 국방부에서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가의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 따님 장례식을
치르지를 못하셨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장례식 계획은 좀 잡고 계세요, 아버님? 아, 네. 장례식 그 말씀을 몇 분께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공군에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가해자 분리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 살 수 있는 아버님 죄송한데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제도로 했으면 우리 예람이 살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장례식은 앞으로 이 재판을 다 끝나보면서 저희들과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면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님 이주원 씨였습니다.